머리카락이랑 괜찮죠? 네. 네. 진실은 진실 사실을 진실 진실은 모르기 진실을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한국에 왔고요. 독도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기타 그런 문제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연소황후를 그 일본인이 시해했다 이런 그 기사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랐죠. 언젠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공부하고 싶다, 깊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8년 5월에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동경대를 졸업해서 뭐 미래가 다 보장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거기에 항상 좀 관심이 맞춰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일을 해도 보람이 없으면 이곳은 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약간 바보스러웠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을 버는 생각도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가장 기쁨을 느끼는지 말하자면 사는 보람 그런 곳에 초점으로 맞춰. 일본 내에 인터넷 사이트에 저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제가 또 문제에 일본어 책을 냈어요. 그런 좋은 출판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조금 수그러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일본의 관점은 독도 문제 이상으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네, 그 비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테러를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된다. 용의자만 알고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라는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애국이라는 것은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민족주의만 내세우면 이거는 대립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그 많은 나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발표해 나간다. 라는 입장에 저는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를 배워서 열 개의 위문을 가져야 된다. 그 위문을 풀어나가는 사람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그 가슴에 남은 거죠. 연소황후 시해 사건을 일본이 왜 저질렀는지, 일본이 왜 침략을 했는지 그런 식으로 묻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묻는 거죠. 하나의 사실을 듣고 그 폐후에 있는 곳을 그 물어보기 시작해가지고 또 새로운 곳을 알게 되면 크게 저에게 굉장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또 이곳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기쁨입니다.